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라. 이 말은 이 3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, 요게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는 x값인데, 요게 알파 베타인데,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. 자, 요거를 도함수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겠네요.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지.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.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. 이거 풀어라는 거예요.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. 자, 그게 바로 근의 불기라는 거다. 그게. 자,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f 프라임 1이 0보다 크다. 요거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대칭축이 풀마 1 사이에 있어야 돼. 자, 그래서 일단 미분하자. f 프라임 x는 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3k. 요거의 두 근이 알파베타라는 거예요. 그럼 두 근에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k지. 마이너스 k,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. 공중에 붕 떠버리면 안 된다, 그게. 그 다음에 반드시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돼. 그래서 요식의 판별식. k제곱 마이너스 3k.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요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라.